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호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천당 제약이고요. 네, 코드번호는 000250입니다. 네, 현재 시각 4월 12일 월요일 12시 5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리뷰 형식이죠. 네, 그래서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좀 댓글들도 오랜만에 댓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댓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게 될것 같고, 혹시 저 노란선들이 나오는 특이한 사이트는 어떻게,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트레이딩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뭐 흔히들 그 뭐였죠? 이거 investing.com? 네, investing.com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종합지수 지수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차트가 하나 나오죠? 차트가 여기 캔들로 바꾸면은 네, 여기를 이런 차트가 나오죠? 네. 근데 이게 트레이딩뷰에서 여기 제가 사용하는 그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교육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캔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을 해요. 흔히들 뭐 최근에 두나무 그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 사이트가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다 되고 있고 뭐 트레이딩 뷰라고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5년 됐어요 사용한 지. 그래서 아마 그 뭐냐 뭐였더라 여러분들이 그 HTS 사용하는 HTS랑은 좀 달라요. 네, 작동법이 다 달라가지고 네. 뭐 이렇게 근데 좀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네. 트레이딩 플랫폼 치고 좀 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전 사용하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30% 이상 물린 상태라 꾸준히 우상향 해주면 좋겠네요. 코로나 끝난다고 제약바이 업계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쵸? 끝나는 건 아니죠. 절대 끝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부각을 받게 되면은 모멘텀이 강화는 됩니다. 네. 그 이순철님, 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 너무 잠만 자가지고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만 잤네요. 네, 그리고 이틀 동안 3,800원 상승하는 도움으로 손실 3,280에서 2,700만 원을 줄었다. 네, 쌍바닥 찍고 우상향으로 네, 6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영향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 좋은 느낌입니다. 내일 시작과 더불어 3,000당 대시세 한번 주시면 참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네. 어젯밤에 올리셨나 보네요. 네. 상한가가 또 마이너스인지라 장기로 본다 이렇게 하셨고요. 네. 아 그리고 삼천당 제약에서 그뭐 이렇게 특별히 뉴스가 크게 나오는 건 아닌데 한국경제 바이오 인사이트에서 이게 좀 구독을 해야 되나 봐요. 프리미엄 기사는 유료 서비스인데 먹는 코로나 백신 개발 컨소시엄에 대해서 구성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이게 구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출시 목표, 국제기구 자금 지원 신청 예정, 네, 이렇게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사가 좀 길긴 길것 같은데, 네, 뭔가 있나 봐요. 네, 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뭐냐,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었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상호 펀드. 까지 해서 양매수가 들어와 주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괜찮아요. 네, 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게뭐 ST펌도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 뭐 이렇게 해서 싹다 들어와 주고 있고 엔지캔 생명과학, 시젠, 제넥신 아이고 현대바이오 뭐 제넥신도 어느 정도 지금 이평대를 조금 1차 61선 이평대를 좀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수급이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다. 뭔가 조금 변화를 느꼈다라는 거죠. 네. 시장 참여자들이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기관이나 양매, 기관, 뭐 외인이라고 하는 메이저 세력들이 있죠.
네, 근데 뭔가 지난주 양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양매수가 진입이 되어 있는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하락 추세를 보여왔었는데, 그렇죠? 네,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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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을 동그라미라고 하면은 지지, 지지는 네모나게 해볼게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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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그러면서 이제 하락 트렌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락 채널, 채널이라고 하죠, 채널. 고가와 고가, 저가와 저가를 연결하는 채널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런 구간은 자, 1차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네, 이 채널을 돌파하는 게 1차적으로는 중요하다. 이게 좀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1차는 나왔어요. 네. 1번 채널 돌파. 2번은 뭐라고 했죠? 차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기 추세가 있죠. 중기 추세.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죠. 그다음에 지지.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이제 2번이죠. 2번. 네. 그리고 안착 여부까지.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쌍바닥 만들어지고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더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만 원대가 되었든 아니면 뭐 8만 원대가 되었든까지 열어둘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수평 매물대가 더 단단하냐? 이 수평 매물대가 단단하냐? 그다 아니면은 이 중기적인 트렌드 이탈이 더 중요하냐? 네, 이거를 가지고 여기와 이거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이루어진 상태다. 1시간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돌파하는 흐름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번 조건은 이제 충족이 되죠. 1번 조건은 이제 충족이 되고, 이제 2번 조건이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항받고 있는 구간 있죠? 56,000원, 57,000원대를 확실하게 점프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만 원 정도까지 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런 6만 원, 여러분들이 6만 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쌍바닥이 되냐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박스권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6만 원 지지 공방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예. 지금은 6만 원 가기 전에 이 트렌드, 이탈 나온 트렌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항받고 지금도 저항받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가 나와야 6만 원 구간을 도전하러 갈수 있다. 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우려감 아니면은 테마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진자 수는 그때 목요일 날인가? 뭐 700명대를 찍고 좀 줄어들고 있죠. 한 587명 이 정도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예. 어떻게 뉴스가 또 흘러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상,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너무 작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S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